2020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자체 청백전 경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인환이고요. 박세웅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구째 잘 받아 때렸습니다. 멀리 뻗는 타구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쭉 뻗어가는 타구. 당장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포수는 몸 쪽을 요구했는데 완전 반대되는 투구를 함으로써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박세웅 선수가 이제 동료 선후배들의 이제 경기를 보고 해설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말씀하실 때 좀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기보다 일단은 예. 야구 팬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단점을 확실히 찝을 수 있도록 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 선수들의 단점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예. 확실하게 찝어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타구 왼쪽 멀리 갑니다. 좌익수가 쫓아갑니다. 타구는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슬라이더 구질이 가운데로 몰렸을 때는 이 정도 타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좀 더 예리하게 바깥쪽으로 제구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선수인데 패스트볼 계열의 구질과 스피드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잡지 못했을 때 몸으로 막아주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뭐 마차 선수의 고통만큼이나 예. 투수는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나 박세웅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은퇴하면 이제 해설해라 박세웅 해설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뜁니다. 지금 지성준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거의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중계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저는 처음 봅니다. 두 명이 거구의 선수가 힘들게 뛰어들어. 저는 포수 세 명이 한꺼번에 저기 그렇네요. 서 있는 걸 처음 봤네요. 맞네요. 그렇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퍼펙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선수죠. 한 팀에서 100승 이상을 던지고 그럼 대우 형이 굉장히 유연해요. 예. 그리고 공 던지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던지고요. 네. 일단 뭐 수비 쪽에서는 뭐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니까요.